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저희가 FM 위크죠. 펀드 매니저 분들과 함께 살아있는 이야기, 그리고 직접 투자하시는 그 이야기. 월화 이제 수요일, 오늘 3일째 맞고 있는데요. 3번 타자면 아무래도 야구에서도 가장 타격감 좋고 또 장타력도 있는 분들이 서는 자리가 아마 3번 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4번 타자보다 오히려 3번 타자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죠. 오늘 이번 주 3번 타자를 자청하고 오신 우리 그로스일 자산운용의 김태웅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제 2번 타자 홈런 치고 나가셨습니다. 아, 네. 3번 타자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태웅 대표님은 그로스일 자산운용 이제 맡고 계신데, 이게 회사들마다 약간의 컬러들이 좀 있으신 모양이에요. 네. 그로스일 자산운용은 대략 어떤 컬러로 이제 크게 보면 운용을 좀 많이 하십니까? 저희는 그 정통 주식 하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통 주식 하우스. 예. 그 기관 투자가 자금 운용하고 있고요. 네. 저희 그 전에 백그라운드도 그렇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큰 자산의 펀드를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안정적이고 이런 주식에 이제 포커스한 운용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 예를 들면 뭐 채권이나 다른 상품들 여러 개를 막 이렇게 놓고 그러지는 않으시고 대체로 주식 쪽에 많이 몰려 있고 네. 그다음에 막 조금 많은 그 알파를 원하시는 그 좀 어찌 보면 위험한 종목들보다는 대체로 좀 안정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만한 이런 종목들에 많이 포커스가 좀 돼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로스일이군요.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네, 성장의 언덕이고요. 아, 저희가 성장의 언덕. 성장하는 주식들 발굴하는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오늘 저희한테 주신 제목은 그렇게 안정적이고 혹은 뭐 보수적이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초여름에 랠리를 기대할 만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아마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주제로 아마 좀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네. 언덕의 기울기가 올 초여름에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뭐 박스권에 지금 계속 갇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뚫고 이제 그 다음에 지수를 좀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이 어디까지가 박스권이에요? 지금 이제 3,200 가니까 또 이번에도 오늘 좀 많이 빠졌으니까. 아, 그러면 한 3,000에서 예, 3,200인가요? 예, 그 박스를 지금 한 3개월째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조정이 이제 끝나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끝나갑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저희 근거는 뭐 이제 차분히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저 그로스일 예. 자산운용도 3억 네. 이상입니까? 아, 저희 펀드 사모 펀드는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네. 이제 개인 1임 직접 주식을 해드리는데 1억 이상입니다 저희는.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네. 오늘 한번 잘 들어보고 1억이면 제가 가능합니다. 예. 예. 준 자산가입니다 제가. 아, 1억 가능. 네. 아, 어제 오신 분이랑 구제는 3억 이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아, 뭐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오늘은 저를 설득시키시면 1억 갈 수 있습니다.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참 1억. 아, 오늘 떨어져서 1억 안 됩니다. 참 제가 빨리 복구해가지고 1억 만들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조정이, 박스권 조정이 끝났다고 보시는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끝나간다? 네, 그 제가 아마 여기 1월 초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나왔을 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봄에 좀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때 조정이 뭐 큰 조정은 아니고 네. 사야 되는 조정이다. 그래서 잠깐 산천은 깨졌잖아요. 그래서 네네. 2980인가 이제 뭐로 잠깐 봤었는데
그때 이제 사면은 사실은 이제 또 수익이 나는 이런 구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것들은 일단은 이제 저희가 걱정한 거는 물가랑 금리 뭐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상승 속도죠. 네, 네네네. 상승 속도가 너무 빨랐다. 그리고 물가 부담도 이제 앞으로 더 있을 거다. 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도 그 사자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세 가지 펀더멘탈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자. 네, 네. 이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가면은 마음이 되게 안정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는 네. 이제 당연히 네. 경기 지표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경기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특히 미국 경기 지표들 잘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네. 당연히 기업 이익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닝 시즌인데 네. 기업 이익들이 얼만큼 잘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만큼 중요한 유동성이죠. 그래서 돈이 얼만큼 풍부한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좀 짚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그 매크로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직접 뭐 이렇게 일부러 다 지표를 안 보여드려도 네. 사실 요새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ISM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와서 오히려 걱정인 정도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표 혹시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 있습니까? 그때 봐야 되는데요. 네. 그 뭐 investing.com이라든지 investing.com. 네, 그 블룸버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서 하는 프레드라는 사이트. 제가 이제 그쪽 사이트 차트를 좀 많이 공짜거든요. 다 공짜입니다. 네. 프레드? 예, FRED. 예. FRED.com. 네. 네, 그렇습니다. FRED.com. 저 정확하게 com은 아닐 거예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뭐그 5월 검색하시면은 바로 나와요. ORG 뭐 이럴 수도 있겠군요. 예, FRED 이렇게 하면은 네. 구글에서 하시면은 이제 바로 그 연준 사이트가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네. 거기가 이제 지표들이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 영어로 되어 있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차트 볼까요? 저 페이지 1페이지 잠깐 봐주시면은요. 네. 어떤 차트죠? 예, 매크로부터 제가 1, 2, 3 말씀드린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냥 여러 지표가 있는데 그냥 GDP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차트가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피규어 2라고 써 있는 게 이제 JP모건에서 저희가 따가 그냥 그대로 붙였어요. 출처 밝히고 DM Real 예. Personal Consumption. 네. 그러면은 DM은 이제 DM 안 봤는데 제가. 예, 이제 디벨롭 마켓. 아, 디벨롭 마켓입니까? 예, 예. 네. 그래서 리얼 퍼스널 컨슘션은 이제 소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차트가 세 개가 선이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게 US 미국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EMU, 그 다음에 UK. 그러니까 EMU는 EU죠? 예, EU입니다. EU랑 UK, 영국이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1년 예상치의 경로를 그린 건데 먼저 보시면은 그 100이 뭐냐면은 작년 4분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이제 19년 4분기죠. 재작년, 코로나 오기 전에. 재작년 4분기. 예, 코로나 오기 전에 네네. 4분기입니다. 그때 소비를 미국은 이미 돌파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더 좋아질 게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뭐 세계 이제 경제 축이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과 네. 기타 이제 아시아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 포함해서. 그래서 유럽은 아직 좋아질 게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은 많이 좋아지고 있고 네. 유럽의 소비도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이게 좋아질 게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먹을 게 많다. 예, 유럽 이게, 쪽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표도 일부러 붙였는데 뭐 그러냐 하면은 분기별로 그러면은 GDP 네. 성장률이 네. 어느 분기가 피크냐, 어느 분기가 지금 좋으냐 이제 네.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두 개를 붙였는데 보시면은 위에 거는 이제 뭐 UBS 거고요. 네. 밑에 거는 모건 스탠리 겁니다. 다 최근 자료입니다. 네. 네. 보시면 제가 노란색을 쳐놓은 게 뭐냐면은 분기에서 좀 좋은 숫자 이런 거를 노란색으로 쳐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1년에 보면은 2분기하고 3분기에 네. 두 번째 줄을 봐주세요. 뭐냐면은 글로벌 해서 퍼센트 Q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전분기 대비기예요. 전분기 대비. 네, 그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년은 2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너무 안 좋으니까. 네, 그거 봐봐야 뭐 좀 숫자가 왜곡이 좀 돼 있으니까 네. 헷갈리시고요. 차라리 전분기 대비 얼만큼 증가하느냐를 연율화 시킨 건데. 보시면은 아, 이걸 연율화 하신 거군요. 네, 연율화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런데 보시면은 2분기하고 3분기 네. 줄 다 글로벌의 지표가 7.2%로 상당히 높게 이제 올라오고 있죠. 네, GDP 성장률이. 연율화를 안 하면 한 1.8, 2.0 안 되겠네요. 그죠? 네, 곱하기 4 한 거니까요. 네. 나누기 4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줄은 뭐냐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거는 이제 그 아까 디벨롭 마켓인 거니까 선진국들인 거고요. 네. 그
두 번째 줄에 이머징 앤 디벨로핑 이코노믹스라고 쓴 게 이게 이제 선진국 외 국가들인데 지금 뭐 인도만 봐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국가들이 좋아지는 거는 이제 3분기입니다. 그래서 3분기가 10.1 이렇게 써놨죠. 네. 그래서 제가 노란색 이렇게 쳐놨는데 네. 숫자가 잘 안 보이셔도 그냥 요약해 드리면 뭐냐면은 3분기부터 좋아진다. 2분기 GDP 성장률 되게 좋고요. 네. 전분기 대비로 네. 3분기도 전분기 대비로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그 글로벌 IB들이 네. 하고 있는 겁니다. 2분기도 네. 좋지만 3분기 더 좋다? 예, 네, 더 좋다. 네. 글로벌 기준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3분기.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나중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3분기가 이제 좋으면은 4분기부터는 조금 둔화되는 게 있어서 네. 그것도 한번 나중에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그 매크로는 걱정하실 분들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네. 기업 이익이 또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업 이익. 네.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한참 어닝 시즌이라서 네. 아까 박 차장님께서도 뭐 SOIL도 말씀하시고 좀 이게 LG 화학도 다 서프라이즈 냈잖아요. 네. 지금 기업 이익들이 되게 잘 나와서 앞으로 줄줄이 발표하는 것들도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초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예측했던 이익보다 지금 상향 조정이 돼가지고 한 13% 정도 더 상향이 조정이 됐어요. 네.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일은 또 상향 조정 또 될 거예요. 네, 네, 네. 계속 뭐 나온다 그런 금액에서 뭐 2, 30%씩 더 나와버리니까 그것도 이제 큰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혹시 네.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있는데 매출이 10조가 나올 거예요. 영업이익 뭐 한 3조 나온다고 치고 근데 정보를 쓱 한 8조쯤 매출 나오고 영업이익 한 1조쯤 나오는 걸로 뿌립니다. 그래서 막상 발표하니 10조에 뭐 이렇게 2억 2조 이렇게 나 10조에 뭐 2조 이렇게 나온다 치면 다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냥 10조라고 얘기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10조라고 정보 뿌리고 10조로 실제 나오는 그러니까 솔직한 기업보다 8조라고 얘기하고 10조로 나오는 회사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실은 10조랑 네. 똑같은 건데 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기업을 운영한 입장이면 어떻게든 그거 줄여서 얘기하고 나중에 실제로 잘 나오게 하면 그게 난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네, 되게 재밌는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실제 그렇게 활용하는 기업들도 좀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있는데 근데 어떤 경우냐면은 네. 사실상 이제 뭐 증자를 해야 된다든지 네. 자본 조달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주가가 뭐 연말에 옛날에는 평가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연말 네. 주가가 이제 예를 들면 CEO의 그 뭐 성과에 포함이 되는 이런 사례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활용 가능하죠. 그렇지만은 좀 큰 기업들, 작은 기업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됐건 현대차가 됐건 이런 기업들은 네. 사실 데이터가 많이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또 커버를 하고 있고 국내 해외 애널리스트들이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또 너무 이렇게 또 눌러서 하기도 쉽진 않을 겁니다. 예. 아,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재밌는 포인트로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10조 팔면 나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매 분기 눌러야 되니까. 아, 그게 쉽지 않군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업 실적 예, 요거 이제 예. 얘기해 주시다가 제가 잠깐 섰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기업 실적은 뭐 네. 상향 조정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실적이 네. 좋다라고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는 네.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럼 다음 분기 실적 나빠지면 어떡할래? 그때 가서 뭐 그때 죄송해요. 뭐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분기 실적 좋아질 게 많은 거는 대부분 아실 것 같고요. 네. 2분기 실적도 좋아지거나 내년까지 좋아지는 회사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내년까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2분기까지도 되게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는 조금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거를 보면은 슬라이드를 잠깐 또 이 페이지를 잠깐만 좀 띄워주시면은 네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프레드 나오죠? 아 프레드가 여기군요. 네, 이게 이제 그 사이트에서 제가 네. 캡처한 겁니다. 네. 그런데 뭐냐면은 재고 나누기 매출액을 5년 동안 그려놓은 차트예요. 네. 예. 그래서 결론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지금 재고가 5년 내에 최저치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발생하고 난 다음에 뭐 6개월 뒤다 이러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생산이 잘 안 되니까 많이 못 만들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됐는데도 아직도 매출은 잘 일어나고 있는데 재고가 부족한 거죠. 네네네. 그럼 빨리 재고 채워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처럼 재고도 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간 써야 될 것도 생산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재고를 뭐 반만 채운다 그러더라도 평소보다 50%의 생산을 더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들은 지금 이거 3월 말 자료예요. 나왔던 게 4월, 5월도 뭐 갑자기 확 올라갈 수는 없어요. 계속 생산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 생산이 계속 가동률 풀로 해서 돌아갈 겁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물류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해운주들이 지금 막 HMM이 난리 나고 뭐 이렇게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 운임이 그만큼 상승하는 이유들은 모자른 겁니다. 배가 모자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컨테이너가 모자란 경우도 있고 컨테이너가 육상에다가 미국에 갖다 놨더니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풀리고 있지만 코로나로 이제 트럭 기사들이 모자르고 그러니까 이제 선적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류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은 백신 보급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7월 정도면은 완전히 이제 다 보급이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물류도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류까지 다 풀리고 나면은 지금 열심히 생산하는 것들이 다 소비자한테 도달할 수 있고 이러면서 그 소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공급은 잘 안 되고 있는데 돈은 정부가 꽂아줬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통장에 잔고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소비는 뭐 굉장히 좋은 거죠. 처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게 소비부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재고 확충하기 위한 생산은 계속될 거고 이게 2분기까지도 실적을 상당히 끌고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매출이 예를 들면 2019년에 예를 들어 뭐 100이었다가 20년에 막 한 50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100 되면 이제 매출은 2019년 대비 이제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재고라는 거는 2020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그 상황이 안 좋으니까 확 줄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매출이 2019년보다 사실은 뭐 한 80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줄었던 재고라 지금 여전히 재고량은 굉장히 적으나 실제 매출은 이전보다 오히려 못할 수도 있는 게 이 그래프의 함정은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재고만으로 우리가 기업 잘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 매출은요. 매출은 사실은 많이 회복한 것가 맞아요. 미국도 기업들 이익 보면은 그 지금 1분기 발표한 거 25%가 사상 최고치 이익이 나왔거든요. 사상 최고치예요? 예, 25% 정도가 그 코로나 전을 넘어섰어요. 이미 역대 최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매출이 줄어들면은 그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뭐 저희가 이제 어닝에 포커스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비용도 많이 줄었어요.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출근을 다 해가지고 뭐 인건비, 마케팅비 뭐 이런 거.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을 줄이지 않았더라도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회식도 안 하고 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사에서 쓰는 기자재나 이런 것들도 현저하게 줄고 출장도 안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의 비용도 많이 줄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용 구조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회복도 속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매출이 좋았던 이유는 사실 뭐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많았었던 거고요. 뭐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실 제일 안 좋았던 거는 서비스 업종들이 안 좋았던 거지. 실질적으로 제조 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내구재, IT 가전, 컴퓨터 이런 것들은 열심히 소비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출은 괜찮았습니다. 이 자꾸 이렇게 설명 주시는데 중간에 질문 드려서 좀 죄송한데. 아닙니다. 그 매출이라는 것도 매출이 이제 회복 뭐 4분의 1 기업들은 이제 사상 최고라고 하는데 그게 혹시 그전에는 뭐 신발 파는 회사가 10개 있는데 그 중에 10개가 이제 뭐 한 100억, 80억, 70억 이렇게 쭉 팔았다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온라인으로 쫙 몰리면서 1등은 예를 들어 100억 팔다가 막 300억, 400억 팔게 되는 상황이 됐고 나머지 2, 3, 4등부터 쭉 줄어갔고 왜냐하면 이제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하다 보면 브랜드 있는 회사라든지 온라인이 잘 되는 회사 이런 회사들로 그러니까 실제 전체 기업들의 썸 그러니까 다 더해서 보면
이전만 훨씬 못한데도 불구하고 야 벌써 봐라 4분의 1 정도 되는 회사들은 역사상 최고치다라고 하지만 4분의 3 혹은 뭐 한 절반 2분의 1 정도는 오히려 더 떨어졌는데도 이게 약간 우리가 착시를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예,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게 소비 금액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소매 판매 소비 금액 이게 나오는데 그게 네. 이코로 기업의 매출입니다. 네,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미 코로나 전 상태를 회복했다는 거는 넘어섰다는 거는 전체 총액이 늘었다는 그렇죠. 거. 네. 매출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접으면 네네네. 얘가 위에다가 자동차 재고도 같이 그렸어요. 자동차 재고? 예, 이게 뭐냐면 한 달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자동차도 사실상 지금 생산이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반도체 네, 부족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약간씩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네요. 자, 자동차도 회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기업의 이익이 2분기까지도 계속 서프라이즈가 날 거다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하나만 더 이제 약간 근거를 말씀드리면 페이지 3페이지네요. 네. 이게 뭐냐면은 고용이에요. 고용 지표. 네. 예, 네, 그래서 고용 지표인데 전체 고용 지표가 아니라 서비스 업종만 제가 일부러 한번 따로 뽑아봤어요. 네. 네, 그래서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타격이 제일 심했죠. 서비스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일 심했고 회복 중이에요. 회복 중인데 아직도 그 코로나 전 수준에 한 65에서 70% 정도밖에 회복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여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 네. 아직도 한 800만 명 정도가 실업 중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집단 면역이 시작되는 네. 한 6월에서 7월 정도면은 네. 이쪽이 다 이제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다시 말하면은 다시 주급이 생기고 월급이 생기고 또 소비를 이어지고 네, 이어지고 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생각하는 기업들의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늘어난 거에 따른 네. 기업들의 수혜가 네. 계속 이때까지 될 거다. 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네. 아마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근거들로 인해서 네, 경기는 네. 좋아지고 기업 실적은 상향으로 지금 잡아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첫째 매크로, 두 번째 기업 실적, 네. 세 번째 유동성만 이제 말씀드리면 되는데 네. 유동성은 뭐 풍부한 것 같아요. M2를 봐도 그렇고요.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죠, 그리고 예, 예, 유동성은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것들 뭐 이제 내년 초나 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국채 사는 속도를 줄이는 건데 그 전까지는 안 한다는 거면은. 올해 내내 유동성은 풍부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드릴게요. 아, 요건 이제 뭐 우리가 특별히 네. 걱정할 필요 없이 올해 네네. 내내 유동성은 걱정할 필요 없다. 네네. 네. 그럼 이제 물가 얘기를 좀 짚어야 되는 거죠? 네네. 물가 얘기가 요새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조정의 모든 빌미도 네. 이제 물가가 앞으로 이제 인플레가 올 거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요한 문제죠. 예. 근데 인플레이션은 아까 없다고 없을 거다라고. 예, 제가 이제 조금 이거는 이제 반반 나뉘어요. 이렇게 인플레가 올 거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인플레가 오면 근데 확실히 주가에는 안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인플레이션 오른 만큼 네. 국채 금리가 실질 금리에다가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요새 걱정하는 게 이제 금리의 네, 상승 속도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인플레가 오면은 유동성에 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인플레가 안 오는 이유는 먼저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전망을 드릴 때 제가 한 분기 한 번 정도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자주 나오시는 이렇게 이제 위클리, 데일리 이렇게 많은 지표들 얘기해 주시는 이제 되게 그런 이제 똑똑하신 분들 만큼 이렇게 자세히 그런 것들은 그쪽에 맡기는 게 네네네. 맞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분기 단위로 좀 이렇게 보면은 네. 이제 페이지가 이제 4페이지인데요. 네. 제가 이제 여기 물가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러 이제 코어 물가는 다음 장에 있고 이거는 그냥 저희가 보는 헤드라인 물가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CPI라고 그러죠. 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차트 보시면은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네. 이렇게 피크 찍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걸로 그려놨잖아요. 2021년 5월입니까? 네네. 아 그때까지 벌써 다 나와 있어요?
아니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그린 거죠. 아, 예상치. 네네. 아, 예측치. 예, 예상치인데 네. 이게 저희 마음대로 예상한 게 아니라서 네.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먼저 그걸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4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5월달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네, 올라갑니다. 5월에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올라가는데 CPI는 전년 동월로 봐요. 네. 예, 그래서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전년 동월로 보는데 전년의 동월이 코로나가 한참 기승할 때이니까 네. 베이스 효과가 굉장히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돈푼 효과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6월, 7월을 이제 예상치를 다 그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네. 전월 대비 과거 3년 평균 정도로 계속 올라간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쭉 긁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전년의 동월에 베이스가 확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는 둔화되는 걸로 이제 6월 달부터 나와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네. 헷갈리시니까 요약하면 네. 5월까지 물가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아. 6월부터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간다는 네. 물가는 우리가 막 느낄 수 있는 물가는 아니죠? 저희가 소비자 물가니까요. 저희가 느끼는 물가. 아 그래요? 예. 예. 그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측이? 예, 나옵니다. 이게 네. 저희 말고 이제 제가 여기다 같이 붙였다가 일부러 너무 보기 힘들 것 같아서 뺐는데 네. 저희가 이제 글로벌 IB 자료들을 다 실시간으로 뭐 데일리로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자산이 뭐 국민연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자료도 저희가 다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을 꺼내서 봐도 2분기 물가가 제일 높고요. 3분기부터 떨어지는 걸로 다 예측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네. 뭐 말씀을 잘하신 김에 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물가 네. 항목들이 아마 다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그건 네. 좀 이따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물가를 네. 구성하는 항목. 네. 예.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내일 FOMC 있고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월 달 예, 또 한 번 더 있죠. 그때는 이제 물가가 진짜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도 명목 금리잖아요. 명목 네. 금리니까 물가가 더해진 금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 올라간 만큼 저희가 보는 아까 지금 1.65 뭐 이게 1.9까지도 갈 수 있어요. 네, 네. 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페드가 연준이 이거 가지고 그 불안해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물가가 좀 올라오더라도 네, 전혀 별로 크게 걱정 안 할 거라는 거를 다음 당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돈 줄이고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네네, 네. 큰 걱정도 안 할 거고요. 네. 굉장히 뭐 발언도 세게도 못 할 거예요. 네. 그 5페이지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두 가지를 그려놨는데 하나는 그냥 저희가 보는 물가지수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파란색 선이 뭐냐 하면은 핵심 물가지수예요. 네. 그래서 영어로는 코어 CPI인데 핵심 물가지수는 뭐냐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들을 빼고 봐요. 뭐 농산물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푸드, 예. 푸드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예. 유가, 기름 뭐 이런 예. 거.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그거는요, 페드가 그거 가지고 정책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게 예. 올랐다 내렸다 막 한 달 차이로 예를 들어서. OECD 그러니까 오펙이 감산하겠다. 뭐 또는 뭐 테러를 해가지고 탱크 하나를 터뜨렸다. 워낙 출렁거리니까. 그럼 확 튀는데 그걸 네. 가지고 연준이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네. 그거는 아니고. 네, 그거 빼고 이제 계산한다. 빼고 계산할 수밖에 없고. 네. 농산물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와가지고 뭐 콩이나 이런 게 가격이 폭등했어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농부들이 올해 심을 때 콩 심겠죠. 많이 심겠죠. 네. 그럼 내년에 그냥 확 떨어져 버려요. 콩 심은데 콩 나니까. 콩이 많이 나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푸드도 뺍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연준이 정책을 쓸 때는 네. 사실은 민생에 관련된 지표들만 봐요. 그래서 고용하고 그다음에 소비, 실업률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뭐 네. 5페이지 정리를 드리면 뭐냐면은 자, 파란색 선은 지금 빨간색 선은 그래서 물가 지표가 이렇게 높은데 파란색 선은 과거 제가 한 3년간 그려 놓은 거예요. 네. 보시면은 안정이 돼 있죠. 그러네요. 2%에서 예. 별로 안 움직여요. 아. 네, 그러니까 페드가 보는 물가는요 그렇게 걱정할 거는 아니에요.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그 얘기하잖아요. 네.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물가 안 오른다고? 그렇죠. 예. 네, 올라가죠. 헤드라인은 올라가죠. 그런데 예. 과거도 한번 같이 보면은요. 예. 그 리만 사태 있었을 때 한번 보실까요? 여기 네. 2008년 9년도 보세요.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확 튀었다가 이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때 푼 돈이 얼마냐 하면은
요 당시에 1조 달러 풀었고 그 다음에 유럽 재정 위기 있을 때 QE 1, 2, 3 다 했잖아요. 그때 다 푼 돈을 다 합치면은 지금보다 좀 적긴 하지만 거의 3조 한 5천억 달러 정도 풀었습니다. 네. 그때도요. 네. 그 대신 지금은 화끈하게 그냥 다 푸는 거고 네. 그때는 한 2, 3년에 걸쳐서 푸는 거죠. 네. 근데 그때 풀었을 때도 물가를 보시면은 핵심 물가 지수로 2%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돈 푼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첫 번째 네. 물가 돈 풀었다고 다 올라가지 않는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물가 지수인 변동성이 죽어 있는 물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조금은 오르겠지만 크게 오르진 않을 거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물가 변수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근데 네. 네. 사실 이렇게 돈 풀어도 물가 안 오르는 것도 살짝 걱정 아닙니까? 근데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것도. 아 그러면은 네. 그래서 이제 한 장 더 볼까요? 저기 네. 5페이지 6페이지 네. 그냥 말씀하신 김에 네. 이제 그 아까 이제 논란이 있었던 물가 그러니까 구성 항목들 네, 네. 네. 이제 이렇게 풀었는데. 물가 오른다. 이쪽 진영과 저같이 네. 아 그래도 그렇게 오를 것 같지 않다. 장기적으로 네. 네, 장기적으로입니다. 그 네. 이유를 좀 6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구성 항목을 질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행히 이 차트를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보면 그림 보면 대충 감이 오네요. 감 오시죠. 그러니까 네. 집 그려놨으니까 이게 이제 집값 하우징인데 네. 집값은 아니고 렌트입니다, 미국은. 아, 렌트료? 네. 그러니까 네. 월세죠, 월세. 네네네네. 월세가 전년 대비 얼만큼 올랐냐. 네. 그럼 집값 오른다고 바로바로 오르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가 근데 중요한 게 제일 커요. 한 40% 정도가 이제 렌트가 차지합니다. 물가 구성 항목에서. 네, 워낙 이제 돈이 클 테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페럴은 옷이죠. 네.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은 이제 뭐 자동차, 교통, 택시비, 지하철비 이런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교육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순서를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네. 보면은 다 돈을 많이 벌었다. 주식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오를 게 많이 쓸 거는 사실 의복 정도 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에. 크게 오를 만한 게 별로 없긴 하네요. 그리고 에. 특히나 이제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 뭐 메디컬 케어나 이쪽으로 많이 올릴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에. 에듀케이션도 에. 그렇고. 좋은 말씀이세요. 네. 에. 그리고 이제 에. 레크레이션 정도인데 그 제가 이제 이거는 장기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물가는 크게 안 오르는데 돈 풀었는데 안 오른다. 궤변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왜 그런지를 보면은 이 직관적으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오른쪽 아래 테이블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기업들 중에서 최근 10년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성장했던 기업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기업이 그냥 굴뚝 산업, 정통 산업들 이렇게 이제 같이 비교를 해봤거든요. 에. 뭐냐면은 구글을 먼저 노란색 쳐놨으니까 보시면은 구글이 직원이요 네. 13만 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많다. 근데 많은 것 같은데 구글의 시가총액이나 버는 금액에 비하면은 아, 적은 거죠 사실은. 하긴 그렇겠죠. 예. 예. 애플도 15만 명밖에 안 돼요. 예. 애플. 예.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도 6만 명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10년간에 어마어마한 기업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네. 그다음에 GDP 성장을 이끌었던 기업들이 고용이 얼마 없어도 되는 기업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GM이랑 월마트만 대표적으로 넣었는데 네. 월마트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월마트 같은 경우는요. 고용 수가 220만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오프라인이니까. 네. 아, 저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교를 하신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네. 그러면은 220만 명을 고용을 해서 벌었던 이익이 올해 예상 기준으로 뭐 22조 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48조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와. 그러니까 뭐 고용한 사람들은 6%밖에 안 돼요. 월마트 네. 6%밖에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네. 월마트가 버는 돈의 두 배 이상을 버는 거죠. 네.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많은 이익들이 어디로 가냐는 거죠. 네. 월마트 같은 경우는 220만 명이 월급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익이 덜 나는 거겠죠. 그럼 그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옷도 사고, 네네. 예, 뭐 좋은 집으로 가서 뭐 월세도 올라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 늘어야지 물가가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고용을 늘리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다시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네네네. 미국의 물가가 장기적으로 확확 올라갈 겁니다. 아. 그런데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 많이 번 돈들이 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몇몇 기업들의 기업에 주축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현금이 뭐 300조 정도 있다가 지금 이제 자사주 프로그램 하면서 연간 60~70조의 순이익을 내는데 네. 과거 한 2~3년간 그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이랬던 금액이 번 돈보다 많았거든요. 네네네.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80조 정도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버려요. 네. 애플이. 네. 그러니까 계속 돈이 주주한테 가는 거죠. 기업에 남아 있거나 기업이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네. 주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부의 편중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이 상황이 계속되면 그 주주들은 땡큐겠네요.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더 계속 부자가 되는 건데 이 상황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세금. 이번에 세금을 올리는 게 뭐 법인세율 20에서 28% 정도로 네네네. 올리려고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며칠 전에 나온 게 이제 자본이득세 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화끈하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30%, 20%에서 39%로 올린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못 올리겠죠. 이제 뭐 의회도 통과해야 되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올리는 대상도 이제 신문에서는 그냥 무조건 올린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세히 네. 읽어 보시면은 10억 이상 연봉 소득자한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차지하는 비중은 0.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편중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그렇죠. 아주 부자들한테 네. 세금 많이 내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왜냐면 니네한테 너무 집중됐으니까. 네, 너무 집중됐어요. 네. 저는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요약을 하면은 네. 이래서 장기 물가가 안 오는데 그럼 부자가 돈을 더 쓰면은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안 올라간다니까요. 부자들 그 적은 사람들은 네. 아무리 써도 물가 영향 주지. 구성 항목이 이게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네네네. 명품을 여기다 뭐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겠죠. 근데 부자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밥을 여섯 끼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렌트료도 안 내고 그냥 자기 집에서 사는데. 전년 동기 대비 뭐 렌트료가 올라갈 이유도 크게 올라갈 이유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산 가격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좋은 상황에서 그러면 뭐 5, 6, 7, 8 좋다 치고 예. 뭐 다 좋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만 그러면 빨리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섹터나 네. 산업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쪽으로 이제 네. 사실은 궁금한 게 이쪽 그러니까요. 네. 물가 관심 없으실 수도 있는데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워낙 전문가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신 게 저는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이제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실적을 포커스해야 돼요. 네. 오늘 이렇게 막 흔들렸잖아요, 장이. 이러면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 쪽에 딱 붙어 있으면은 저가 매수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유 업종이 좋은 것 같아요. 정유? 예. 예. 지금요? 그렇죠. 예. 아, 그렇습니까? 자동차 업종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정유 자동차. 예. 그리고 사실은 경기 민감주가 다 좋아요. 그리고 소비 관련주들도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두 개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네. 그냥 막연하게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네. 비교적 근거가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자꾸 확률을 네. 좁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유를 직관적으로 또 말씀드려볼게요. 뭐냐면은 저희는 안 좋았던 회사들을 더 주목을 해요. 정유에서 안 좋았던 회사들. 뭐 정유가 몇 개 없으니까 정유 네. 전체적으로 정제 마진이 안 좋았거든요 그동안. 네. 네. 그래서 저번 분기까지도 그러니까 네. 4분기까지도 정제 마진 다 적자였어요. 네. 이익 적자였고 네. S-OIL이 나오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면은 정제 마진이 되게 안 좋은데 좋아지냐 이거를 네.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되게 쉬운 이유예요.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이 위축이 돼 있는데 네. 지금 풀리면서 먼저 풀리는 게 일단 자동차 타고 돌아다니는 게 첫째고 두 번째가 더 강력한데 비행기가 이제 운항이 되잖아요. 아, 항공유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네. 그런데 항공유가 차지하는 게 이익에 기여하는 굉장히 큽니다. 아, 정유에서? 예, 정유에서. 아,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벙커시유도 있고 뭐 납사도 있고 뭐 휘발유도 있고 다 있는데 네. 항공유가 제트유라 그래서 제일 비싸요. 아, 그래요? 예, 마진도 제일 높고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이익의 기여도가 어느 경우에 따라서 20%도 되고 뭐 지금 10% 정도 되고 이런 상황인데 네. 미국에서는 비행기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예.
더 활발하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해외로도 이제 다니겠죠, 조금씩. 그렇겠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좋아진 것보다 앞으로 좋아질 게 더 많이 남았어요. 네. 왜냐면은 미국에서 영국도 가야 되고 한국도 와야 되고 네. 이런데 한국에 지금 뭐 2주 자가격리 하는데 왜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 2차례 이상 하면은 네, 한국 네, 가도 네. 자가격리 안 해야겠다고 오늘 또 오늘인가요 어젠가 정부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네. 백신 여권 맞고 하면 네, 네. 그런 백신 여권이 있으니까 네. 장거리 이제 여행이 시작이 되겠죠. 아 그러면 항공료 올라가고 그렇게 네. 되면은 정제 마진에 지금 안 좋아요. 아직도 안 좋습니다 정제 네, 마진은. 네, 네. 근데 그 개선 폭이 커질 거다. 지금 가격은 괜찮습니까 정유사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보는 거는 너무 좋은 거 이미 제일 좋은 거 이렇게 따라서 사는 것보다는 주식은 그거예요. 어닝의 폭입니다. 델타예요. 델타. 정유 지금 전고점이라는데? 정유 아닙니다. SOIL의 이렇게 주봉 월봉 한번 보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SK 이노베이션도 뭐 배터리 때문에 좀 올라왔는데 네. 월봉 한번 보십시오. 주봉이나. 네, 아 네. 아직도 저평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요. 앞으로 좋아질 게 많이 남은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유. 예. 그래서 이제 그 델타를 보시라는 거는 앞으로 좋아질 폭이 많은 것들을 보자. 자동차는 왜 말씀드렸냐면 아, 델타 항공 얘기하신 건 아니죠? 아, 예. 델타는 그 기울기를 기울기가 델타죠. 영어로 얘기한 예. 거죠. 예. 델타 항공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연초까지 좋았다가 이제 많이 쉬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에서 이렇게 반도체가 쇼티지가 날 줄은 잘 몰랐던 거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개선의 폭이 3분기부터는 큰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거를 그리고 상기와 쉰 거를 주식을 공략하는 게 좋지 네. 이미 고공행진하고 있는 회사를 뭐 지금 좋죠. 아직 해운도 아직 좋습니다. 좋은데 네, 네, 네. 철강도 좋고 좋은데 지금 들어가기는 예 그런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오히려 상기와 쉬고 있는 대형주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아하. 예. 그리고 이제 좋아질 것들이 더 근거가 확실한 애들 네. 자동차 생산은 늘어나요. 아까 재고 보여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자동차 네. 재고가 이제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도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은 네. NXP가 엊그제 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계속 좋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좀 좋아질 것 같고. 자동차 중에는 그러면 네. 전기차를 만드는 데가 좋아요? 아니면 그냥 기존의 그 자동차 전통적인 자동차 잘 만드는 데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잘 만들던 데는 워낙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공략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이제 곧 올 테니까 그래도 전기차 만드는 겸해서 하는 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는 거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디가 어떤 게 더 같이 만드는 회사가 더 예. 그렇겠죠. 우리나라 회사들이면 뭐 나쁘지 않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굳이 해외에 나갈 필요 없이. 네, 뭐 테슬라도 뭐 다 좋겠죠. 예. 네.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의 그 포캐스트 자체가 네. 사실은 되게 그 뭐라 그럴까요? 애널리스트들의 그 예상치가 좀 낮춰져 있어요. 그 약간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자동차.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업종마저 말씀드리면 네, 화학도 좋은데요. 화학은 이제 너무 좋아서 네. 이제 너무 좋다 보면은. 더 좋고 이런 기대치를 비트를 시켜야 되는데 네. 이제 2분기 넘어가면은 이제 그런 비트를 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로 좋아서 그거는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건설이나 조선주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건설주는 같이 주고요. 조선주도 같이 주는데요. 네. 건설주는 뭐 지금 이제 뭐 PBR이 뭐 1배 미만이고 그다음에 PER로도 싸게 잡혀요. 그래서 네. 건설주가 뭐 GS건설이나 이런 쪽들은 PR이 뭐 7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제가 그 8페이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뭐죠?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종목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 방송에서 하지 말라고. 네네네. 캠프로에서도 그러시잖아요. 네. 그 이거는 저희가 이걸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 그냥 퀀트 스크린 한 거예요. 근데 조건식을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그 지나간 거 말고 앞으로 나오는 이익이 순이익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기업들을 소팅한 겁니다. 2020년 대비? 아니면 2021년 대비? 20년 대비로 보시면 되죠. 예. 20년 대비 예. 50% 이상 기업 이익이 증가한 회사들. 네.
그래서 이제 칸이 세 개가 있는데 EPS 네. 그로스 항목을 보시면 21년이 맨 위에 거부터 보면 91.4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제 이익률이 이익 증가 폭이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이제 22년 것도 같이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91% 증가하고 네. 순이익이 내년에도 60% 증가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얼만큼 PR인지를 같이 참고로 네.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네. 상당히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LG 그렇네요. 예. SK 하이닉스 다 대기업이네 뭐. 그렇죠. 네. LG화학 오늘 실적 발표한 LG화학이 두 번째. 네. 카카오 이게 시총 이제 순위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도 들어가 있고요. 이노베이션, 네. 아모레퍼시픽 이런 순으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형주들이 이익이 작년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도 올해 이렇게 증가하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노란 칸 쳐놓으신 회사들이 그런데도 퍼가 낮은 회사라는 거죠? 네, 노란색은 시장 PR보다 낮은 것만 쳐놨습니다. 아, 이런 회사들을 잘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뭐 네. 하락할 때 비빌 언덕이 실적입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주식시장이 뭐 또 뭐 단기 하락 조정한다, 뭐 공매도 때문에 빠진다 이랬을 때는 이렇게 큰 기업 중에서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자동차, 반도체, 화학 업종 그런데 이제 오늘 정유를 말씀드렸지만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실적이 좀 증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내년도까지 좋아지는 기업들은 특히 더 보셔야 되고요. 네. 아 근데 이거 네. 뭐예요? HMM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퍼가 5.1배예요? 이게 이제 컨센서스니까요. 네. 네, 맞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산업들은 PR이 높은 데서 사서 낮은 데서 팔아야 되는 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맞아요.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보통 시클리컬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예, 화학이 옛날에 좀 그랬었고요. 네. 고퍼에 사서 사이클이 네. 굉장히 큰 회사들, 어닝의 네네. 진폭이 큰 회사들은 고퍼에 사서 그러니까 네. 나쁠 때 사서 네네. 제일 좋을 때 파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뭐 빼놓으신 얘기 있으면 잠깐 시간을 좀 드릴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뭐 미국도 같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네. 미국 주식은 이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사실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가입자 늘리려고 하는 유튜브는 아니고 네네. 저희 해외 투자 하셨던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업들을 분석해서 올려놓는데 네네. 그쪽을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채널 이름이 뭐예요? 그로스힐이니까 그로스힐 글로벌 픽으로 돼 있습니다. 글로벌의 픽 주식을 픽한다라는 의미의 글로벌 픽으로 네. 돼 있는데 오늘 저희가 코인베이스를 올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요새 핫한 네. 종목들이니까 그쪽을 이제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입자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예, 네, 구독은 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는 역시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네, 네. 네 가셔서 그로스힐 채널 한번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뭐 구독이나 좋아요 같이 또 눌러주셔도 좋겠고요. 네. 아니,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뭐 네. 중간 중간에 또 질문을 이렇게 막 들어가고 혹시 좀 어렵진 않으셨는지. 예, 아니 질문들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즐겁게 네. 진행했습니다. 네, 네. 정프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혼자 진행하셔가지고. 네, 오늘 김태웅 네.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